아, 진짜 웃겨. 너 콘서트에서 신발 벗어. 아니, 여러분, 그게, 이게 뭐였었냐면은, 제가 올라가는데, 딱, 걸으려고 했는데, 뭐가 까시? 뭐가, 신발에 까시? 막, 이게 뾰족하게 이렇게 딱 찔린 거예요, 제 발에. 그래서, 아! 이런 상태에서는 나못 뛰겠다. 심지어, 이, 리믹스 버전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 계속, 아, 벗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딱 벗고 계속 가시 찾고 있었는데, 찾는 저 와중에 갑자기 채영이가 저를 이렇게 쳐가지고, 근데 막 보려고 했는데 또 이게 가시를 빨리 빼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빨리 노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모르겠다. 그냥 양말 벗고 다시 신었어. 이렇게 노래하다가 뒤에 봤는데 리사가 앉아있어서 넘어질 뻔했는데 리사가 일단 신발을 벗고 있어서 1차로 충격을 받고 그 후에 리사를 보고 있는데 리사가 갑자기 양말을 벗어 더 충격을 받았다. 근데 나도 반대쪽에 멀리 있었는데 막 이렇게 블링크 보고 저쪽 가야지 하고 딱 옆에 봤는데 너가 앉아서 막 양말 저번에 딱 걸렸어. 아, 진짜. 내가 너무 어? 아팠어. 저게 뭐야? 이러다가 나는 그 양말 벗는 것까진 못 봤거든. 그래서 내가 딱 봐도 가시가 있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내가 막, 우와, 대단하다. 나였으면 그냥 박혔겠다, 발에 차 가시. 아니야, 아파 죽을 뻔했어요, 저. 아,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저는 저만 본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야, 그 리사, 그 위에서 양말 뭐야 했는데 다 봤어. 제니도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 제니도 보고 뭐 얘가 갑자기 양말, 앉아서 신발 옆에 두고, 양말. 아니, 양말 안 벗고 그냥 딱 그 범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고 양말 벗고 신었어 아, 그냥. 진짜 웃겼어. 아, 제니가. 아니, 얼마나 아픈 가시였으면 신발을 벗냐고 했어, 제가. 아, 압정이었나 보다, 압정 그 큰. 아, 압정이었나 보다, 압정이야. 신발 벗을 정도면 압정이어야지, 내가. 아, 근데 진짜 너무 아팠어. ตามเกียนเกาหลีของพวกเราด้วยนะคะ